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 경원동에 KT 플라자 맞은편에 있는 이 똘돈이라는 맛집에 왔습니다.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규모인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아주 큰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똘돈 대표 함성길입니다. 돈가스 경양식이라고 하면 어느 가게에서 특정한 가게에 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는 그런 문화였다면 제가 추구하고 싶은 문화는 돈가스도 얼마든지 길거리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저희가 야채를 공수하고 구축장에서 생등심을 받아서 그날 작업을 해서 그 안에 그 신선한 재료를 넣고 그 소스와 같이 버무린 밥, 숙주, 면, 피자, 해물, 그리고 치킨, 참치, 각종 재료들을 구분해서 치즈와 함께 같이 만들어서 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저희가 똘돈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일반 손님들을 그냥 편하게 돈가스를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 이상하게 단체 주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분이 시키시면 막 50개 대량의 요리들을 많이 시키시니까 그런 거에 저희가 매출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체인점이 정읍과 동화삼동과 전북대점 저희가 지금 일단 3개 그리고 앞으로 예정인 모래내 쪽, 전묘구, 그쪽, 상가 쪽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껏 아끼지 말고 정성껏 직접 조리를 해서 가공품이 아닌 직접 조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다른 분들도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똘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체인점이 진짜 전국적으로 한 많이 들어서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이 음식을 가지고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돕고 노인들이나 어린 학생들 그리고 뭐 돈 없는데 막 굶주려 가지고 못 먹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무료 제공하면서 더불어 사는 똘돈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똘돈 맛집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똘돈 맛집 파이팅!